네, 그 메졸리나 윙스라는 제품입니다. 가방이 이렇게 생겼고요. 안쪽에 보시면 또 본체랑 폴대드가 있고, 스트링, 그리고 팩 있습니다. 팩 있고요. 카리비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필요한 이유는 윙스를 설치했을 때, 이 윙스가 사실은 이렇게 상단에만 걸려있기 때문에 밑에가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시면, 예, 팩 박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 스트링 이용해가지고 팩을 반드시 박아주셔야 됩니다. 예, 여기 보시면 한 군데, 그리고 전면에 두 군데, 그리고 또 측면 한 군데 있습니다. 총네 군데가 있는데, 이거 거기에다가 아까 보신 이 스트링과 팩을 이용해서 반드시 팩다운을 해주셔야지 날아가지 않습니다. 바닥 안 보셔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메졸리나 윙스였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원단을 이렇게 펼치시고, 마지막 볼인데, 조금 부분이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제일 처음에 메인 붉은 폴대를 상단에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. 짧은 거두 개는 측면이고요. 요거 세 개가 T글자 힘 들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을 먼저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측면에다가 여기 부드러운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얘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. 넣어주시고, 각도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. 네, 그럼 여기 이제 폼 나왔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. 여기까지 넣어주시고, 이 부분, 남는 부분은 각도 조절 원만하게 하셔가지고, 예, 넣으시면 됩니다. 넣으셨고요. 그리고 마지막 양쪽, 이 있습니다. 이것도 넣으실 때, 이건 앞뒤가 없으니까,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큰 부분, 여기도 넣어주시면 되고요. 또 사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. 메졸리나 상단에 보시면 양쪽에 고리가 항상 있습니다. 처음 하실 때는 텐트를 펼쳐 놓지 마시고요.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전체를 다 올리지 마시고 캠핑장 가셔가지고 살짝 올리신 다음에, 이게 너무 높으면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살짝만 대공해 주시고요. 상단에 보면 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고리 두 개를 찾으셔서 이 부분 폴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예, 보시면 되고요. 잠시만요. 보시면 폴대를 구멍을 돌리셔서 넣어주시고, 이거 반대쪽도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.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렇게 됐으면 이 상황에서 핸들을 해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. 윙스는 낱개식 포장되어 있는데요. 원하시면 두 개를 구매하셔서 양쪽으로도 달 수가 있습니다. 해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팩다 제거해 주시고요. 힘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리 있는 부분을 한쪽으로 밀어주시고 빠집니다. 그리고 빼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제품이 나오고요. 여기서 빼 주시면 돼요.
옷은 적어서 가방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.